2023년 첫 번째 보령 마이스 투어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동행의 도시 보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충남을 대표하는 컨벤션 센터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이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머드 테마파크의 편의시설을 보러 가볼까요? 주출입문 입구에는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움벨을 통해 머드테마파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출입문이 자동문과 여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여닫이문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벤션관 내부의 편의시설마다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휴게실의 싱크대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건물 내부 계단 양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층수를 알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이 부착된 손잡이가 있습니다. 컨벤션홀 입구는 단차가 없어 이동이 편리하며 다용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홀은 단상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녀장애인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이 있고 앞바닥에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내부는 대변기에 자동 물내림 센서와 비상호출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양쪽 손잡이는 휠체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상하 가동식입니다. 이어서 지난 2022년도 12월 컨벤션관에서 개최된 제1회 아름다운 동행 문화축제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열린 문화축제로 보령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주최하였습니다. 문화축제에 이뤄진 다양한 공연을 감상해볼까요? 박수 함께 칠까요? 김동일 보령시장님도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경력하고 파악하고 하는 함께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축제명에 걸맞게 귀여운 안내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계절 즐길거리로 가득한 보령의 겨울 볼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주변에 조성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경관조명입니다. 겨울마다 대천의 밤을 빛과 사랑으로 밝혀주는 풍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 설치된 보령스케이트 테마파크입니다. 겨울바다에 이색적인 재미를 더해줍니다. 어느 계절이나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대천에 놀러와 보시는 게 어떨까요? 2023년 개묘년에도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과는 보령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동행할 것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